여름 물놀이 캠프 그 설레는 상상의 정점을 찍는다면 아마도 대숨캠프가 아닐까. 어느덧 32번째를 맞이하는 대숨캠프. 학생들이 대숨캠프를 찾는 이유가 뭘까? 바로 대숨캠프를 이끌어가는 지도교사들의 뜨거운 태양 못지않은 열정 덕분인데요. 일정기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지도교사로 가는 선생님들의 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7월 20일, 지도교사들이 수련원에 온 날입니다. 약 한 달가량 지도교사 교육과정에 참여하는데요. 처음이라 낯설어 하는 얼굴과 이런 분위기가 익숙한 듯 편안해 보이는 얼굴까지 뒤섞여 있지만 자기소개를 하는 것은 떨릴 수밖에 없는데요. 학생 때부터 하고 이제 캠프 선생님 이제 4회차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인데 잘 해보겠습니다. 이번 캠프 한 달 동안 더 화이팅 합시다. 저는 23살 이현이고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익히느라 정신없이 소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대숨캠프의 목적은 따로 있는데요. 그거예요. 능동적 청소년 육성.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누구처럼? 나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얘기하셨고요. 대숨캠프는 대숨진리를 실천하는 인재 양성과 능동적인 청소년 육성에 목적을 두는 만큼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심어주고자 본격적으로 회의와 연습을 시작합니다. 누나가 캠프쌤을 좀 오래 해서 그걸 보고 성인이 되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내향적이라서 걱정이 많긴 한데 잘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을 정도로 재밌게 했었고 학생들한테 그런 재미있는 추억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 캠프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셨던 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그런 활력을 주고 싶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스! 감사합니다. 처음 만나 낯설고 어색한 느낌을 없애기에는 게임만한 것이 없죠. 나는 몸이 남들의 시선을 못 견디는 지도교사. 절대로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나 봅니다. 캠프 학생 때 좋은 추억을 간직했던 기억을 되살려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어색함이 없어지는 것 같네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놀 수 있게 저부터 적극적으로 변해보겠습니다. 아 뭔가 조별하니까 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왁왁 하니까 저도 같이 왁왁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좋아요. 다음날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아침. 오늘은 지도교사 입단식을 하는 날입니다. 입단식을 하기 전 지도교사들은 한복을 입고 도장에 참배하러 갈 준비를 합니다. 한복을 입어본 소감이 어때요? 그... 어때요? 한복 입으니까? 철이 먼저 굳은 상태에서 얘가 내려와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 인원 체크와 주의사항들을 전달받습니다. 한복을 입고 질서정연하게 참배를 하러 가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형형색색 고운 한복을 입고 상제님을 뵈러 영대로 향합니다. 참배를 하면서 상제님께 이번 대숨캠프가 무사히 잘 마무리되길 심고 드려봅니다. 네, 지금부터 제32회 여름캠프 대숨청소년 지도자 입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입단식이 진행됐습니다. 입단식에는 캠프 운영자 오세기 선생님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점이 대숨진리를 바탕으로 한 인재양성과 능동적인 청소년인데 제32회
지도교사들은 강단에 올라 캠프에 대해 각오 한마디씩 남겼는데요.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은 어색하지만 이번 캠프를 통해 많은 발전이 있길 바라봅니다. 힘찬 박수로 제32회 여름 캠프 대순 청소년 지도자 교육 입단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혼의 실천 활동을 하기에 앞서 목을 푸는 발성 및 스피치 연습이 있었는데요. 스피치 연습을 통해 학생들 앞에서 말을 할 때 부끄럽다거나 쑥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행동할 수 있는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거라 많이 어색하고 웃긴 상황이 연출됩니다. 여러분이 학생들을 부르거나 이렇게 목으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캠프 중에 꼭 목 쉬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혼의 실천 활동은 캠프를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혼회의 의미가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이제 캠프 도중에 혼의 실천 활동 관련해가지고 키링 만들기 포스트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거 관련해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운영진초에서 많이 준비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좀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끝내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화이팅! 아니 거기서 몇몇 개는 빼면 되죠. 각각 다른 장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는 어떤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팀은 팥빙수 게임을 하고 그 게임에서 이긴 조 친구들은 스페셜한 토핑을 또 따로 받아서 팥빙수를 만들 때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걸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임을 하면 좋을지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팥빙수를 만들어 먹을 때 어떤 토핑이 들어가면 좋을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유당불내증이나 차가운 걸 못 먹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또 대체품이 있을지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랑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도 좋지만 같은 조 친구들끼리는 협동을 하고 그 안에서 좀 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 여러 명이서 다 같이 먹으려면 자기가 못 먹는 것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다 같이 즐겁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배려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남을 잘 되게 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요. 지도교사들이 캠프에서 혼의 실천 활동 다음으로 공을 들이는 것은 단연코 춤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춤을 춰봤던 교사와 난생 처음 춰보는 교사로 자연스레 나뉘어졌습니다. 1절씩 해서 하거나 하이라이트만 붙여서 하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 캠프에 처음 온 지도교사는 특별 회의를 거칩니다. 구상까지 약간 해봤어요. 자연이는 적극적으로 변하고 싶다 그랬지? 네. 그럼 첫 번째가 뭔지 알아? 대답 크게 하기. 네. 알았지? 다시 배에다 힘주고. 네. 그치, 네 명인데 너희 다섯 명이잖아. 세상 진지한 모습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네요. 그거를 하고 그 안무 영상 뭐 보고 따라 할지 정하고 있어요. 아, 왜 안 따? 너무 많은 선택지에서 어떤 노래로 춤 연습을 할지 나름 진지하게 회의를 합니다. 일단은 누가 마음에 드는지 봐봐. 이번에 춤 어렵게 나와서. 그니까 하나도 안 해요 지금. 또 다른 조의 상황을 보러 와봤습니다. 보기에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높은 난이도에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이 제일 역대 곡으로 제가 머리 주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춤은 각 조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총 6개 조로 나뉘어 연습이 진행됐습니다. 어떤 춤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을지 고민하고 따라해봅니다. 빰빰 제가 워낙 몸치여서 제일 부끄러움이 많은 지도교사에서 최고로 적극적으로 변신 중인 모습인데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모습을 대변해주는 것 같네요. 처음에는 진짜 낯도 많이 가렸는데 지금은 조금씩 팀원들과 사람들과 친해져서 말을 더 할 수 있게 됐고 긴장이 풀려서 조금씩 네, 밝게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댄스팀 최종 점검의 시간. 서로 노력한 결과로 오차 없는 칼군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캠프의 자랑이자 명품 공연으로 자리매김한 상생 연극입니다. 지도교사들이 직접 연기하고 그 연극 안에 캠프 주제를 녹여내는데요. 이번 연극은 동물들이 인간이 되기 위해 환웅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실전처럼 무대 세팅과 조명, 분장까지 디테일하게 준비한 지도교사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떨림과 두려움을 꾹 억누르고 무대에서 그동안의 노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대사 하나하나 다 외우고 감정이입까지 하려니 세상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누구 하나 싫은 티를 내지 않고 학생들이 재미있게 봐주길 바라며 열심히 연습합니다. 대순 캠프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지도교사들의 뜨거운 열정 때문이 아닐까요? 처음 애들 맞이하니까 들어올 때 기분 좋게 하려고 자신감을 가지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내향적인데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점점 경험도 쌓고 좀 더 성장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너무 아이들이 좋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들이 보여준 열정이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순 청소년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청신호였으면 좋겠습니다.